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3과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 그래서 뭐 개중에는 도대체 왜 3과부터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과 안 하나요? 이렇게? 근데 그 보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1회로 축소되면서 주로 1에서 4과를 보는데, 근데 좀 정확치는 않아요. 소문에 의하면 1, 2과를 안 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최종적으로 그런 이제 소문이 좀 돌아가지고, 그럼 안전빵은 3과를 먼저 하죠 라고 정해서 모든 학교마다 3과부터 시작해서 3과, 2과, 1과, 4과 순으로 진도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과부터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 3과 단어로 외워보신 거죠. 3과 하나만 외워보기에는 이제 중등부 단어 같은 경우는 너무 적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모르겠지만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2, 3과를 해주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그럼 3과 본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네. 했어? 어디까지 했어? 3과 본문까지. 3과 본문까지 했어? 아 문법까지. 문법까지? 3과 문법까지. 그렇군요. 3과 문법이라면 과거 완료라는 접속사나 네. 부사주 접속사나 과거 완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약간 활용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첫 시간에 지켜야 될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말씀드릴게요. 뭐 다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지각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각자 첫 번째로 지키셔야 할 것, 시험 기간 동안에 매일 이제 지각이 출석인데, 출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 때는 웬만하면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뭐 빠지지 않는 게 좋고요. 흐름이 깨질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지각 및 출석, 지각은 좀 주의를 하시고 1, 2분만 늦어도 지각은 지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못 늦을 것 같다, 못 올 것 같다, 못 올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쌤한테 됐건 아니면 뭐 데스크가 됐건 간에 미리 연락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숙제죠. 숙제, 그 다음에 교재 준비. 그래서 지금 우리 클래스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교재 준비 같은 거. 자, 얘는 스프링 포함이야. 알겠지? 스프링 노트 때문에 집에 가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누가 고생해서 갖다 주신다든지 그런 거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싫어하지 마. 앞으로 이게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야. 저격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주시면 알겠죠? 니네가 힘들어, 니네가. 뭐 교재라든지 남겨주면 니들이 고생해. 왜냐면 우리가 학원에서 만약에 뭐 몇 장 안 되는 분량이라든지 뽑아줄 수는 있어. 뽑아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안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집이 좀 멀어도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누군 뭐 집 가까우니까 가져와. 멀면은 머니까 뽑아줄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똑같이 안 가져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이 멀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덕이중 같은 경우는 좀 원칙이 그렇게 있을 텐데, 꽤 많을 텐데 집이 좀 멀어서 다시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싸우는 게 굉장히 무섭겠네.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층에 돼 있잖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스님이 좀 학원 룰에 의거해서 얄짤 없이 스님 그냥 내 담당이 봐줄게, 스님 몰래 뽑아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잘 챙겨보시고 불민처럼 얘기해도.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지키시면 크게 스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연히 학습적인 부분으로 가면 당연히 수업 태도겠죠, 그죠? 수업 태도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수업 진짜 집중해서 듣죠. 수업 진짜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내신 잘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어수선한 시기긴 하지만 학교 수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왜냐면 뭐 문제 누가 내? 학교에서 내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우리 의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각인 학교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 잘 들으시고, 힌트들 이런 것들 있으면 선생님한테 항상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선생님이 있다, 이런 위험성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료라든지 학교 프린트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누군가가 좀 대표적으로 선생님한테 만약에 나오거나 하면은 복사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가져오네? 정교회장이 있나요? 아까? 네. 네가 회장이?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회장이야, 너? 네. 그래? 그러면 또 회장이 나중에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와요. 오늘? 네. 아, 오늘 선생님 오늘 지금 얘기했잖아. 다음 시간부터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은 없네? 맞다. 여기 없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괜찮아. 만약에 이거 있으면 가방에 있거나 하면 선생님한테 주셔도 상관없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업 때도 역시나 뭐 졸리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제 혼자 견디시지 마시고 손 드세요. 말씀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서서 듣든지 어떻게든 잠을 깨려보내는, 아니면 선생님이 적절하게 졸려하는 친구들이 꽤 많으면 그래도 끊어주는 편이거든. 이게 뭐 시간에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중간에 초반부터 힘들어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다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혼자서 좀 많이 졸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서서 듣든지 아니면 서서가 너무 힘들다 이것도 필요해요. 여기다 이제 놓고 이제 서서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물 한 번 못 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편의를 받을 테니까 어쨌든 수업 때는 좀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대비를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졸리면 이거 거쳐볼 수 없어. 진짜 안 깨, 절대로 안 깨. 쉬는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시면까지 안 깨, 절대로. 그래서 이제 막 서서 졸아, 이거 졸려. 나 졸려 서서 들어가니 서서 못 졸아. 나갔다 와면 나갔다 와면 또 졸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막 졸리시면 이제 말씀하시고 같이 이제 깰 수 있도록. 졸린 친구들도 뭐 선생님이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 끌고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대신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첫 번째로는 수업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습. 이 복습이라 하면 숙제는 숙제야, 복습이랑 달라. 알겠죠? 숙제는 숙제고 복습이랑 달라. 근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지킵니다, 누구나. 근데 이 네 번째 있는 복습 있죠? 얘는 자발적인 복습이거든요.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꽤나요, 내신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인데 내신의 특성상 같은 내용과 좀 계속 돌리죠. 어쩔 수 없어. 고등과 똑같아. 계속 돌리는데, 그럼 어떤 친구들이 내신을 잘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내신이랑 수능 모의고 사람도 잘하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지겹지만 끝까지 루틴을 유지하면서 반복하느냐. 중간에 자만해서도 안 되고 지쳐도 안 되고 계속 보던 거라 지겨운데 하면서도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들어가면 몰라.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래서 끝까지 시험 전날까지 계속 쭉 밀고 나가는 친구가 내신 잘 봅니다. 끝까지 중간에 쉬었다가 시험 다가오니까 이제까지 이게 아니라 한달 내내, 4주 내내, 5주 내내 계속 똑같이 쭉 밀고 나가는 친구들이, 만약에 수업 들었다? 그럼 집에 가서 숙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숙제는 왜 내줄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다 잘하는 친구들이야, 숙제 내줄까요? 안 내줄 필요 없어. 나도 2시간, 3시간씩 니네 공부해. 안 내줘. 왜 내줘? 안 하니까. 이마저도 없으면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집에서 던져놓고 그냥 또 다음 시간 되면 그냥 오겠죠.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애들이 최소한의 이거 정도 해라 라는 게 숙제.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잘 봐. 그리고 복습을 한다는 건 티가 나. 어떻게 하냐? 나 맞지. 질문하는 퀄리티가 많아. 복습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질이 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든지 이런 문법은 여기서 왜 이렇게 쓰나요? 라든지 읽어봐야 질문도 해. 그래서 항상 이제 질문이 없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 너무 잘해서 다 알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둘 중에 하나, 질문도 안 해야 할 수 있어. 뭐 안 해야 질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맨날 물어보면 테스트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질문 어때? 내가 궁금한 거 없냐? 뭘 안 해야 질문하지? 자, 그것도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 결과 보면서 복습도 거의 뭐 안 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이제 개인 면담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끌어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최대한 13명 굉장히 많지만 한 명 한 명 좀 자세하게 볼 예정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피드백을 최대한 쌤이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 정도 얘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잘 지켜진 다음에 중학교 내신에서 물론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 싸움이죠.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싸움인데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객관식에서 객관식에서 많이 하는 실수 언제부터 빠가는 거야? 일치하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건지 옳은 건지 모두 모르라는 건지 이런 것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뭐 있어? 수태 시제죠. 수일치 그 다음에 태 능동태수동태 태. 그 다음에 시제 뭐 현재지 과거지 미래지 이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 방금 드린 방금 시험 본이 PP형이라든지 ING형태 스펠링 실수 이런 걸로 감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보는 거야. 또 왜냐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 학원에서 중학교 시험 봤는데 ING 형태죠. 예를 들어서 라이의 ING 형태를 써야 되는 영장 문제인데 여기서 이건가? 이렇게 썼다가 틀렸을 때 ING 감정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냐 그쵸? 어순도 다 지키고 어법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스프링실스도 틀렸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잡아드리려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페널티가 있다랄까 오늘까지죠.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있나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없어? 없어? 없으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과부터 자, 3과 본문이 되겠고요. 3과 맞죠? 똑같죠? 자, 보시면 원학 여기서부터 본문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제목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Earthquake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지진이죠, 지진. 그쵸? 지진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편점 야. 책을 읽어는 친구 이 나눠드린 자료 있죠? 아까 나눠드린 자료 요거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그 나눠드린 교재에도 분석은 있는데 수업 들으시는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쌤이 써드리는 부문 분석 같은 거 같이 보시면서 같이 쓰시면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적인 이제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가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시고 조립 얘기 자 봅시다. One night in February 여기서부터 얘는 보시면 이제 부사로의 해석이 되겠죠. 그죠? 2월의 어느 날 밤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습서에 문장 성분 분석은 안 달려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달아드리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고 그게 답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석 테스트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본문 해석 테스트 거기서 본문 분석도 해야 돼. 알죠? 본문 분석 플러스 해석 써야 되는데 본문 분석에 대한 채점은 셀프 채점은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가지고 바탕으로 채점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자습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2월의 어느 날 밤에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고 그 다음 after I had gone to bed입니다. 보시면 나왔죠? 일단은 얘는 after 같은 경우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죠? 한 이후에 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내가 had gone 무슨 뜻? had gone to bed. go to bed가 무슨 뜻? 자다?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죠. 그죠? 잠자리에 들다. 자, 그래서 침대, 여기 보시면 직역체랑 의역체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자료를. 직역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직역체를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약간 해석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질 만한 문장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영작을 하실 때, 이 한글만 들었을 때, 정확히 이 영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미는 아래쪽에 있는 의역을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끊어놓고 말 그대로 그냥 해석 써놓은 거예요. 직역체로 아시겠죠? 그래서 go to bed 같은 경우는 그대로 봤을 때는 침대로 가다란 뜻인데 결국에 의역체로 봤을 때는 침대로 왜 가다니? 잠자리에 들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잠자리에 들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과거 완료인데
시제로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자,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나요? 간략하게만. 어법 설명은 또 따로 뽑아서 드릴 거예요. 어법 교재도 있어요. 과별로 문제 달린 거 드릴 건데, 아, 일단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제에 대한 설명일까요? 대과거. 대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 그렇죠. 그럼 뭔데 대과거? 그렇죠.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로 대과거, 과거 완료가 되겠죠. 형태는 had PP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had PP가 나오는데 PP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에 대한 PP가 건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맞는 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고. 자, 그래서 침대로 갔었던 후에 an earthquake hit 이라고 나와있죠. 보시면은 무슨 뜻? 얘가 이제 주절을 좋은 동사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hit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외워왔지? 이거 힙 아시죠?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서 힙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보시면 지진이 강타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동작 자체가 지진이 강타한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침대로 간 동작. 두 가지 중에 누가 먼저, 뭘 먼저 한 거야? 침대로 간 게 먼저니까 과거보다 더 먼저 햇빛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해야지 건이 되는 거고. 여기서 과거야 주의해야 돼. 알겠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동사가 과거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S가 앞뒤였잖아. 주어가 단수인데 현재라는 히츠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시제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S가 빠져있기 때문에 히트, 과거 동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제 차이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침대로 간 이후에 지진이 강타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진이 발생했다, 강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기서부터 I woke up suddenly 이라고 나와있죠. 나는 갑자기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because 같은 경우는 부사죠. 접속사지. 그치? 접속사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는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since도 as. 그렇죠. since나 as로 바꿔 쓰고 도망가다. 갑자기 일어났다 깼다 잠에서 깼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왜? My bed was shaking. 치신다는 거 어때? 침대 자체가 was shaking. 무슨 뜻?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과거 진행형입니다. was shaking. 그래서 갑자기 잠에서 깼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나는 생각했다라는 얘기. 자, 여기는 뭐가 숨어있고요? 접속사 대시 숨어있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가 될까요? 목적절이 됩니다. 목적절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동사 I don't 다음에 주어동사 또 나오는 거지. 그치? 대절에서 보시면 my brother was shaking 이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my bed. 내 남동생이 내 침대를 흔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치? 자, as a joke 같은 경우는 조크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농담이잖아요. 그죠? 혹은 장난입니다. 그래서 장난으로서라는 게 장난으로 그냥 내 남동생이 침대에 흔들고 있구나 잠결에 또 장난치는 거다 장난질하는 거야 이렇게 느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아직까지 뭐 지진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좀 올릴게요. 빨리 쓰셔야 돼요. 다 썼지. 뭐 어때? 여기서부터 글씨 보이니? 다 보여? 뒤에? 뒤쪽? 보이는? 자, 그래서 but then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하지만 그러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then 같은 경우는 여기 부사에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I heard라고 나는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mirror on my desk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얘가 목적어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거울 자체가 뭐 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을 들었다는 목적도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heard 같은 경우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겠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지. 자, 지각 동사 배우셔서 알겠지만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의 형태야.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그 ing 분사야. 아시겠죠? 뭘로 바꿀 수도 있어? falling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가능. 자, 그래서 거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으로라는 예를 들면 부사구가 되겠고, 바닥으로.
자, 그리고 break into pieces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break 같은 경우는 성분이 뭘까요? 누가 병렬이죠? 펄이랑 병렬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목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목적격 보호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격 보호인 떨어지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break니까 깨지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거울이 깨지는 거니까 broken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break 자체는 그냥 자동사로 그냥 산산이 조각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reak는 마찬가지로 breaking도 괜찮겠죠. 그렇죠? breaking도 괜찮아요. 둘 다 가능. 제발 특정서만 쓰지만 둘 다 가능. 지각동사에 걸리는 목적격 보호 두 가지가 있다가 포인트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knew 나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나는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it wasn't my brother the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뒷부분 역시나 생각된 목적절이 되겠지 그치? 미안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it wasn't my brother, isn't it?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my brother가 아니구나 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야 내 브라더와 동생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I still didn't know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what exactly was happening 이라고 나와 있죠. 나는 여전히 몰랐다는 얘기, 알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몰랐다, what부터 끝까지를 몰랐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what부터 끝까지 주기적으로 사운드가 아까 박카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꾸 그쪽으로 들려요. 괜한 얘기였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소리는 시원시원하네. 앞부터 볼게요. 여기서 이제 목적절로는 we, you, 동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원래는 간접 의문문이겠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그냥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플러스 동사죠. 의주도 어순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what was happening in the exact 그냥 들어간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아니구나. 동생이 뭐가 아니구나. 동생이 침대를 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알지 못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내용일치로도 내기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 전후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지진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여전히 아직 몰랐습니다. 알겠죠? 그게 지진 때문이구나 라는 걸. 자, 그 다음 갈게요. 곧! 여기 나와 있는 허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가요? 전체라는 뜻이죠. 뭐랑 똑같나요? Entire 이라는 단어랑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곧입니다. 곧 부사형이 되겠고 허우 의미지, 그치? 그 다음에 began to shake a violently 이라는 거 말씀해주시면 얘는 해당이 되겠고요. 자, 뭐하기 시작했다. 방정체가 전체 방이 뭐하기 시작했다. Shake violently. Violently가 무슨 뜻? 격렬하게란 뜻입니다. 심하게 격렬하게,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고 지진 났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my confusion turned to panic 이런 거가 있습니다. Turned to 같은 경우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뭐뭐로 바뀌다, A가 B로 바뀌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my confusion turned to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뭐로 바뀌다, to라는 전치사 중에. 그래서 뭐가 뭘로 바뀌었나요? confusion이니까 혼란스러움 자체가 panic, 말 그대로 패닉이지. 엄청난 공포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 my mom shouted that 이런 거 있으면 보시면 엄마가 소리를 질렀네요, 그치? 엄마가 자, 그럼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목적절. 대이하라고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죠. 자, 뭐라고 질렀냐면 it was a birthday. 지진이야? 라고.
대해서 뭐 직역체 같은 경우는 뭐 이시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거 그것이 지진이었다라고 소리질렀다 라는 얘기 조금 더 많이 풀어서 자 그다음에 and ran into my room입니다 여기서 ran into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동사 본동사야 알겠죠? 앞에 있는 얘가 첫 번째 그래서 엄마가 소리쳤다 그리고 두 번째로 뛰어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방으로 뛰어 들어오셨다 지질이야 라고 소리치시면서 여기 마찬가지로 전체사 목적어라고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run 자체, ran 자체를 그냥 동사로 보시고 그 다음에 into my room 얘를 부사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편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since부터 자 여기서 since 또 나왔는데 무슨 뜻? 때문에 because as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제 부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죠? It was my first time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처음이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보시면 experiencing an earthquake 그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하는 것은? 지진을 경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얘는 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중동사 experiencing이 나오면서 지진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난 I didn't know how to react입니다. 자, how to react인데 여기서 주어 동사 네,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How to react 같은 거. 동사 동사 걸로. 정답. How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랐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다. 둘 다 같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I just kept saying 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는 이제 keep ing 쓰였는데 목적으로 이제 ing가 쓰인 목적, 동명사 쓰인 거지 계속해서 뭐하다는 뜻입니다. keep ing 같은 건데 그냥 단순히 뭐하기만을 계속해서 말하기만을 계속해서 하는 얘기죠. What should I do? 무슨 뜻?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되죠? 굳이 뭐 분석을 한참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말만 계속해서 자, 그래서 결국에 그 본문 1 같은 경우는 종합하자면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진이 나서 온 가족이 당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 그치? 지진 난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본문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My mom pulled me and my brother out of bed 라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끊어놓긴 했는데 붙여서 보자면 pull A out of B 같은 경우는 A를 B에서 몰아낸다, 끌어낸다 이런 뜻이야. out of 같은 경우는 뭐 다시 그냥 부사로 보시면 그러니까 뭐 둘 다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나와 내 동생을 끌어냈다, 당기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pull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침대 밖으로 라고 나를 이렇게 잡아주고 괜찮아 침대 밖으로 끌어냈다, 엄마가. 자, 그리고 나서 we ran to the kitchen 이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부엌으로 달려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엌으로 달려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첫 번째는 ra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rawl입니다. 무슨 뜻? 기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crawl under the table.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디로? 식탁 밑으로,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왜 식탁 아래로 가나요? 지진 나면 그 많이 보셨죠, 그죠? 훈련하니? 학교에서? 진짜? 어떻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끝이야? 운동장으로 대피하래. 아, 대피하라고? 그럼 지금부터 한다고 얘기하고? 그거야. 불씨 얘기하지. 지금부터 할게. 그 다음에 한다고? 할게 뭐 울려 뭐 경고 같은 울리면 들어가고 밖으로 이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뭐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고 계단 넘어가고 이런 정말 형식적이네. 불시해야지 그런 거. 야 학교에서 그런 걸 불시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하지 않고 해서 알겠죠? 중간중간에 만약에 13명 중에 한 3, 4명 이상이 졸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지진 훈련이라고 해서 피자! 하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못 들어가겠죠. 자 어쨌든 뭐 그런 훈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부엌으로 달려가서 식탁 밑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I could see the light swinging violently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단어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단어를 볼 수 있었다. The light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swinging 같은 경우는 뭐 될까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C도 지각동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목적어가, 아, 목적어인 뭐가? The light니까 뭔가요? 불이죠, 전등이지, 그죠? 어, 전등이 격렬하게 뭐 하는 것을 swinging이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books입니다. 얘는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고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친구는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인 불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and 끼고 books가 책들이 뭐 하는 것을 falling to the floor 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거꾸로 swinging 그 다음에 falling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 문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법상도 다 통합니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둘 다 간단하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검, 어, 물건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럼 our family picture dropped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뭐, 뭐까지 떨어졌나요? 가족 사진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벽에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 그 다음에 the glass covering it break 그런 거 있습니다. covering부터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원체 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분사구문으로서 앞에 있는 glass 수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시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족사진이 드랍트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 벽으로부터, 벽에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the glass covering it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유리는 유리인데 어떤 유리? 그것을 어, 감싸고 있었다. 그 유리가 브로크 깨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it 같은 경우는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가족사진이죠. 가족사진이죠. Family picture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어, 지칭 주론도 잘 가보시고 가족사진을 덮고 있다. 우리가 깨졌다. 어, 이런 의미. 자, 이제 여기서 covering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인데 꾸밈을 받는 어, glass라는 명사 자체가 직접 이제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능동의 ing, 어, covering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주어 동사 이 중간에 이 두 단어를 잘 묶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 묶어서 봐주셔야 되고 깨졌다는 얘기. 그다음 a cup tip ov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tip 같은 경우 원래 무슨 뜻일까? tip 동사 tip. tip 주다 말고 원래 기울어지다는 뜻이야. 팁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다, 기울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tip over 해버리면 기울어지다 못해 완전히. 전도되다는 뜻이, 엎어지다는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컵이 엎어졌다 아,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죠 bowl of the kitchen table 이런 거 있습니다. off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얼어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키친 테이블이니까 그냥 식탁이죠, 그죠? 어, 식탁에서부터, 부엌에 있는 식탁으로부터 불러 떨어져. 아, 이런 얘기. 아, 거기에 있다가 멀리 떨어진 형태, off 같은 경우는. 자, 저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every second 같은 경우는, every는 뭐, each나 every 같은 경우, 다소 무슨?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어, 여기 이제 부사인데, 어, 매순간이라는 부사죠. every는 단수랑 쓰인다는 거, every second 즉 아니야. 알겠죠? every second. 자, so I could hear something else in the apartment break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could hear 동사가 되겠죠, 그죠? 어, 무언가 들었는데 something else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so 아파트에 있던 다른 무언가가 break 어, 깨지는 것을 들었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각동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something 뭐 thing으로 끝나는 anything 뭐 nothing something 같은 경우는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라고 해도 어, else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얘는 다 형용사적인 용법들이죠. 아파트에 있는 다른 무언가 아,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자 그것이 깨지는 것을 들을 수 있어 아,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아수라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문장이니까 I started to worry that the building would collapse. 그래서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죠?
너의 미안한 사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네. 어, 작은 농사 전문점. 몇 개? 당연히 이제 막 떨어지고 막 물건 떨어지고 막 기울어지고 엎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걱정이 들어? 대미안한 걱정이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라운드 콜랩스 무너지진 않을까? 라는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 이런 기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문 2 같은 경우는 어? 뭐였죠? 어, 아니죠. 본문 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 완전히 지진이라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정확히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떨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상황묘사야, 상황묘사. 아, 그래서 본문 2 같은 경우도 상황묘사가 되겠고 지진이 난 상황을 묘사해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문, 각각의 본문 있죠? 각각의 본문에 대해서도 어, 단락별로, 본문별로 무슨 내용인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뭐 대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상황묘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깊은 내용은 아니고, 근데 깊은 내용은 아니고 소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황묘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몇 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자, 그 다음에 본문 3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달 동안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말씀드릴 텐데 어, 아까 실수 얘기했는데 어떤 실수가 아니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완벽하게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1에서 4과다라고 했을 때 전체 내용이 머리에 들어있죠. 전체 내용, 본문 전체 내용이 머리에 들어있지. 근데 항상 문제 풀 때는 어디만 봐야 돼? 주어진 질문만 봐야 돼. 아시겠죠?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주어진 지문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머릿속에 전체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용 일치 문제에서 이 지문이 없는데 자꾸 맞대. 이 위에 주어진 것만 봐야 돼. 근데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어? 그 정도 있었는데? 당연히 있었지. 저거 뒤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문제에서 안 볼 거 말이야. 다른 부분을 띄워달라고 문제를 줬는데 자꾸 다른 부분에서 여기 안 나온 부분을 막 생각하고 맞아 맞아. 어, 이거 나 공부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맞다라고 하고 그럼 답이 안 보여. 없어. 답이 없대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는 어디서만 주어진 지문 안에서만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항상 선생님이 이제 까먹지 않도록 계속 강조드릴 테니까 어,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본문 3 볼게요. 자, 그때 shaking seemed to stop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때 나오면서 shaking seem to stop. 얘는 이제 보시면 seem to 정사 이 형식 구문이 되겠죠. to 정사하는 것 같다. 아, 이런 얘기인데 seem appear 둘 다. 자, seem to 정사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건 전환 문제가 나오죠. it seems 라든 it seemed that 구문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t seemed 그렇죠. seemed that 그 다음에 shaking 그 다음 stop? 그냥 stop 쓰시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seem to 정사를 it seemed that으로 이제 바꿔준 건데 주의할 점은 대절에서 시제 맞춰주는 거. 위에서 투 부정사 같은 경우는 시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투 부정사, 투 동사 원형이니까 어, 아래쪽에서는 스탑드로 다시 이런 seemed랑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어, 대절의 주어 같은 경우는 원래 맨 주어 앞에 있었던 그 주어를 갖다 쓰시면 되고 아시겠죠? 시제 위치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흔들림이라는 것이 멈추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We started call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seem to라든지 appear to가 Seem to라든지 appear to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용상으로도 만약에 자세하게 본다면 느낌 자체가 멈추는 것 같았다지 뭐 내용일치 문제에서 그때 흔들림이 정확히 멈췄다 확실히 멈췄다 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멈추는 것 같아서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문쪽으로라는 부사로 해당이 됩니다. 아, 문을 향해서 자, 그래서 흔들리면 멈추는 것 같아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문쪽으로
자, 그 다음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부사무식이야, 시간을 보세요. 그 순간에 my mom's cell phone rang 이런 거 넣어있습니다. 보시면 my 휴대전화가 rang, 링에 대한 과거의 형태죠. 이제 울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it was my dad 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아빠였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아빠였는데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콤마 있는 거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콤마 있고 여기서 who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콤마가 찍혀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 용법이랑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 관계대명사에서 그 두 가지 형태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원래 배웠던 콤마 없었던 한정적 용법은 어때? 해석이 어떻게 돼? 뒤에서 앞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였나? I was coming home from work. 집, 퇴근해서 집에 오던 아빠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콤마가 찍히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 주시고 아빠였는데 그는 퇴근해서 집에 오던 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해석이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으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법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아빠였는데 그 다음에 who was coming home from work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dad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해주는 형용사 절은 맞죠. 그 다음에 my dad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선행사에 해당이 되겠고 또 이제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좀 보여서 후 대신 대수에서 좋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는 대신 안 된다. 대신에 관계동사 대수로 바꿀 수 없다. 라는 어법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이제 접속사가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후 자체를 접속사 끼고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꿔줘야 되겠지. 어떤 접속사 쓰고 그다음 되게 간단해. 뭐 쓰면 돼요? And he's the shit. 끝입니다. 아빠는 아빠였는데 그리고 그는 오늘 중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관계대명사 자체가 뭐니까 뭐더하기 뭐더하기 어떤 역할 두 가지 하는 거죠. 형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 그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니까 and he를 합쳐서 수로 쓴 거예요. 대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대신 대신 못 쓰는 거죠. 아시겠죠? 계속되는 부분에서.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면 자, 그런 면에서 he shouting 이더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he는 누군가 아빠죠? 그래서 그는 소리쳤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yes, si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get out of the building 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get out이 이제 동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잡을게요. 하실 때 예. 전치사의 목적으로 잡을게요. 되겠죠? Get out of the building. 빌딩 밖으로 나오세요. Get out of. 하나의 어부처럼 많이 쓰이니까 편하게 쓰세요. 자, take the stairs 같은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라 라는 명령문. 그 다음에 don't take the elevator 하면은 마찬가지로 명령문 엘리베이터 쓰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Hurry, 서둘러라 라는 동사까지. 자, 그 다음에 where are you? 라고 있죠, 그죠?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의문사, 동사이고 그다음에 Are you okay? 라고 말했죠, 그죠? 이렇게 어딘가요? 당신 괜찮나요? 오케이 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My mom asked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urgent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다급하게 라는 뜻입니다. 긴급하게? 아,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통화 내용이 되겠지, 그치? 통화 내용입니다. 아빠와의 통화 내용. 자, 그러면서 아빠가 대답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빠가 대답했다. My dad answered 라고 나와있죠, 그죠? Answered honorary 라고 나와있고요. 그래서 I'm okay. 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I was driving home. 집으로라는 부사야, 홈 같은 경우에. 자, 집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과거 진행형이 되겠고 I was driving home. 뭐 할 때? When the shaking started. 그러면은 얘는 이제 당연히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진동이 흔들림이 시작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시작됐을 때 집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But 그러면 I pulled over immediately 이런 말이지, 그치? I 다음에 pull over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차를 한쪽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정차하다는 뜻이에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자연스레는 차를 세우다 이런 뜻이 되겠고, 하나의 단어처럼 pull over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즉시 차 세웠다는 얘기죠. I'm listening to the radio right now 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원하는 얘기. 얘는 전체사 해보죠. listen to 항상 붙어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듣다. 그 다음 right now는 지금 당장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제가 to find out what's going on 이런 건 나와있지, 그치? 여기서 나와있는 투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정용법 중에서도 목적에 해당이 되죠.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 자, 뭐 하기 위해서 find out이니까 어쨌든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What's going on? 얘가 이제 find out의 목적절이 되겠지, 그치? 무슨 일이 is going on?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의주동인데, 일단 뭐 크게만 묶어주셔도 괜찮아요. 시험 보실 때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다라는 거. 자, 통화했더니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퇴근길에 차를 세웠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인데 본문사까지죠. 본문사. 자, 보시면 We nervously made our way 라고 나와있는데, make 소유격 way가 무슨 뜻이야? 그냥 가다라는 뜻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갈 길 가다라는 뜻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냥 길을 갔다, 위의 길을 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초조하게 갔다라는 얘기죠, 그죠? 얘는 하나의 그냥 표현으로 쓸게요. 주어, 뭐 동사, 목적 이렇게 안 쓰고 덩어리라는 단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스 웨이 하면은 길을 가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down the stairs and outside, 얘는 이제 부사로 해당되죠, 그죠? 계단 아래로,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밖으로 길을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나갔다는 얘기. 그 다음에 I look around 이러면은 난 둘러봤다는 얘기죠. 주위를 둘러봤다. 자, 그 다음 Perch of buildings have fallen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도 나와야 되죠. 보시면 얘는 이제 과거 완료, 그래서 Perch of building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건물의 일부들이 had fallen 하면 떨어져 나갔다,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fallen, had fallen and had smashed.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동사죠. 얘는 목적어가 되겠고, 그죠? smash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가요? 박살내다, 부셔버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시면 목적은 무엇이냐? sever이니까 몇 대의 자동차를 부셔버렸다 이런 의미. 여기서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뭔가요? 내가 둘러본 시점이 과거인데 이미 둘러보기 이전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제 앞선다라고 봐서 대과거인 had pp, had pp 맞춰준 겁니다. 아시겠죠? 둘러봤을 때 이미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써야 되는 이유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시면 we went to an open space. 자, open space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열려있는 공간이죠, space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공간이라 하면 한마디로 공터라고도 하죠, 그렇죠? 공터. 자, 그래서 우리는 갔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갔다 어디로 공터로 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정용법이죠. 목적이 되겠지, 그치? 뭐 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다. avoid more falling pieces 그러면은, 자, 뭐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falling pieces니까 낙하물, 떨어지는 어떤 조각들, 한마디로 낙하물입니다. 떨어지는 물건들 더 이상은 피하기 위해서 공터로 갔다 이런 얘기죠. 공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뚫려있으니까 떨어진 게 없겠지, 그치? 그래서 공터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ow could all this have happened 라고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의문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all this,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 could have happened,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in a few minutes 같은 경우는 몇 분 만에 라는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could 다음에 have pp 써줬다는 거, could have pp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죠. 간혹가다가 이제 happen이라든지 occur 이런 형태들은 이제 수동태로 써놨는데 이제 뭐 아낀다는 거지. 이런 경우 있는데 이 자동차 수동태 안 돼. 알죠? 알겠지? Have been happened 이런 거 없어. 제발 그런 거 좀 아끼지 마세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 although 나옵니다. 접속사 나옵니다. 그렇죠? 무슨 뜻?
사실 비록 뭐 어린지 나도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대신 쓸 수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또 일단은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even, if도 있습니다. even, if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네 가지다라고 양보의 접속사다라고 배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근데 even도랑 even, if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는 사람? even도와 even, if의 차이점. 물론 아예 어떤 어법서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라든지 그냥 네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even though랑 even if의 차이점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사실이 그러할지라도 라는 뜻이고, 이미 사실 일이 벌어졌어, 사실 자체가 그러할지라도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even if 같은 경우는 if 성격에 맞게 약간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정도 차이. 근데 여기서 뒤에 보시면 I have many earthquake drills in school 이런 거 있죠. 이미 훈련을 받았잖아. 받은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even though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even if보다는 요 세 가지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만약에 한국교에서 even if까지도 괜찮다 하면은 따라가면 괜찮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I have done 역시나 보시면 드릴스까지 적이죠.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훈련이죠. 드릴 같은 경우는 반복 훈련을 얘기합니다. 훈련 중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many earthquake drills 하면은 많은 지진 대피 훈련들을 학교에서 해왔지만 이런 의미죠. 과거 완료수죠. 또 그 다음에 I had never thought about it.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는 경험적인 문법이죠.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처럼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이게 뭘까요? Never do 하니까 경험이 되겠죠, 그죠? 생각해본 적 없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생각해본 적 없어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어 라는 역시나 대체 생략된 명사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I 뒤에서 이 D 같은 경우는 뭐가 생략된 거? 과거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뭐 할 것 같다라는 미래 과거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real 실제 지진을 경험하고 겪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나 생각해본 적 없어 이런 얘기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 완료 대과거 계속 들어간다는 사실은 시제에서 잘 봐주시고,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I still get scared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얘는 당연히 부사고요. 그래서 get 같은 경우는 이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get scared. 어떤 목적으로 명사를 얻다라는 설명식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be나 become 정도의 동사. 그래서 보시면 이제 scar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이제 scared, scaring 말고 scared 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근데 무조건 사람 주어, 사물 주어 이렇게 다시 말하고 그랬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이론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람이어도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미상으로 봤을 때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PPM 때인 스케일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진다, 두렵다는 얘기, 지금도 두렵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When I remember that night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면 접속사, 그 다음에 That night, that 같은 경우는 지시 형용사죠, 그치? 그날 밤, 그 밤을 기억할 때면 여전히 두려워진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기본 I can't forget the penny. 자, 그래서 보시면 잊을 수가 없대, 그지?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공포를 그 다음에 내가 느꼈던 그 공포가 되겠죠, 그렇죠? 공포는 공포인데 내가 느꼈던 공포. 얘는 A의 형용사절로 봐주셔야 되겠고, 앞에 있는 penny를 수식해주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I felt it or felt에 대한 뭐가 비어있나요? 목적어 비어있죠, 그죠? 그렇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숨어있구나. 어디에 패닉과 아이 관계, 뭐 대시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공포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여전히. 그 다음 when the furniture was shaking 이런 거 나와있죠? 뭐 할 때? 가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The things were falling to the floor. 또 뭐 할 때? 두 번째 대절이야, 똑같이
되겠죠, 그죠? 물건들이 were falling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디로 파라고? 부산까지 가구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느꼈던 그 공포는 난 잊을 수 없어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after that night 그날 밤 이후에 그날 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진이 났던 그날 밤 이후에 after that night 전체가 보죠. I began to take earthquake drill seriously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to take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뭐 하기 시작했다, to take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take는 여기서 받다, 훈련받다 정도가 되겠지, 그죠? 뭐 받아들이다 둘 다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저 사운드로 장식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진지하게 맡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입니다. I realized that 이런 거 있고 나는 깨달았다는 얘기지.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는 that 써줬네요. 접속사 that 써줬고 that 미안한 사실을 깨달았다. I should be prepared 이런 거 있습니다. 보시면 be prepared for it 사실은 prepare for 같은 경우가 무슨 의미? 어디 어디에 대한 대비를 하다는 얘기인데 의미상으로는 내가 동사가 되겠죠. Should be prepared 되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PP인 수동태 형태를 써준 거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다음 지진에 대해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지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which can occur at any ti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역시나 이제 콤마 끼고 계속하는 거인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주격관계대명사 나오면서 which can occur at any time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earthquake는 선행사건의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계속적 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콤마 있으니까 대신 안 돼. 그래서 위치 대신에 계속 바꿔 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마찬가지로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and it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어. at any time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가 막히게 시간이다 딱 들어맞았네. 딱 끝이 났는데 일단 숙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 숙제는 거기 뒤쪽에 보시면 워크북이 있어요. 우리 교재 있죠? 뒤쪽에 워크북이 있는데 여기 파트 1부터 이어지는 이 워크북 있잖아요. 뒤쪽에 파트 1부터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반복이야. 그래서 파트 1에서 몇 가지 해보시냐면 인간해서 인사용 그다음에 파트 4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파트 1에서 4까지 해보시고 야 그리고 파트 1에서 4까지 해보랬는데 앞에서 1, 2, 3, 4, 4 했대. 그다음에 뒤로 가면 파트 1에서 4가 또 있어. 알겠지? 알겠죠? 파트 1에서 3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야. 본문 많아 있어. 본문 1에 대한 파트 1에서 3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 2에 대한 파트 1에서 3가 있고 그거 다 해오시는 거야. 알겠죠? 파트 1에서 3까지 이거 본문 1에 대한 파트 1에서 4마다 다 했대. 이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모레 끝! 제목 이거 다 해보세요. 네? 파트 4까지 하고 4까지 하고 5, 6, 7은 또 건너뛰고 건너뛰고 또 파트 1에서 4까지 오케이? 됐죠? 이게 뭐 영작이라든지 순서 비율 이런 거 빠지니까 아마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파트 1에서 4까지 하고 5, 6, 7은 파일 줄까?